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편하게 보내셨습니까? 예, 저도 잘 보냈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선생님, 여사님들께서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는 쉼표가 포함된 리듬 읽기인데, 오늘 요거를 하시게 되면 별로 어렵지 않게 좀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리듬 이 공부를 하실 때는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하시는 것보다 매일매일 꾸준히 조그만 시간을 할애하셔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몸에 리듬감이 익혀지면서 자연스레 되시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되니까 예,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예, 더욱더 재미있는, 더욱더 효율적인 예, 공부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자, 지난번에 했던 기본 리듬 복습 간단히 하고요. 자, 8분음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닭강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닭강이고, 16음표 4개는 담아내기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담아내기.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손박자와 발박자를 치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닭강, 담아내기, 닭. 강 담아내기.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어려워하시는, 자, 가운데 8분음표가 있고, 양쪽에 16분음표가 있는 자라띠. 여기 좀 많이 어렵지,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발박자와 손박자를 맞춰주면서, 하나, 둘, 셋, 넷, 자라띠, 자라띠, 자라띠. 예, 이런 느낌으로 공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쉼표로 가볼게요. 자, 쉼표가 별로 어렵지 않은 게 쉼표를 갖다가 표현하는 방법만 익히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8분 쉼표를 익히실 때 어떻게 익히시면 되냐면 계속 말이 꼬이네. 다시. 어떻게 익히시면 되냐면 이것을 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엇이나 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엇이나 어로 읽으시고요. 원래 이 자리에 8분음표가 대신 올수 있지에. 그러니까 이게 엇이고 이 뒷부분이 깡이지에. 예. 원래는 닭깡인데 8분음표 대신에 8분 쉼표가 왔으니까 이거를 엇이라 읽으시고 깡이라 적어주고 예. 이거는 닭깡. 요렇게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제일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박자와 발박자를 치시면서 해 주시면 하나, 둘, 셋, 넷, 엇깡, 닭깡, 엇깡, 닭깡.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쉽게 접근이 되겠지. 예? 마찬가지로 8분 쉼표니까 엇이나 어로 생각해 주시고, 이거는 깡이라 생각해 주시고, 예, 이거는 16분음표 4개니까 담아내기가 되겠지. 예? 담아내기가 되겠지. 예? 자, 그래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 출발해 버리면, 하나, 둘, 셋, 넷, 엇깡, 담아내기, 엇깡, 담아내기. 예, 이런 식으로 되겠지. 예? 그래서 엇이라 발음만 해주시면 예, 충분하게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약간 그림이 좀 삐뚤었지. 예? 제가 카메라를 확인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엇깡이 되겠지. 예? 원래 닭깡인데, 요거 대신 엇으로 바뀐 거고, 예, 요렇게. 예, 요렇게 되겠지. 예? 요런 리듬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박자와 발박질을 하시면서, 하나, 둘, 셋, 넷, 엇깡, 엇깡, 이리 되겠지. 예? 그러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발음을, 엇이란 발음을 하지 않으셔도,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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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되십니다. 제가 앞에 미리 선박자를 말씀드리고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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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발음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요 마지막인데, 보시면 16분 쉼표입니다. 요게 16분음표 대신, 담아내기에서 다자가 바뀐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8분 쉼표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발음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담아내기지에. 근데 이하고 요거는 마 내기 이리 되거든요. 담아내기에서 다자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마내기 이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손박자, 발박자를 하시면 하나, 둘, 셋, 넷, 이만의 기, 이만의 기 이리 되겠지. 실제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음을 치주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나중에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이 이자를 발음하지 않으셔도 리듬감이 채워지셔서 충분히 이제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렇게 쉼표, 특히나 8분 쉼표가 많이 나오니까 8분 쉼표를 어시라고 표현해 주시면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더 만약에 추가를 한다면 이 부분을 만약에 연결을 했다, 만약 붙임줄 연결이 됐다면 이 음이 사라지고 붙임줄 리듬으로 하게 되면 깡이 연결이 되겠지. 그래가지고 우리 앞에서 배운 붙임줄 리듬까지 같이 할수 있겠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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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붙임줄 리듬까지 같이 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우신 다깡 다만의기로부터 이렇게 하셔가지고 쉼표까지 가셔서 접근해 주시면 아주 재밌는 공부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쉼표 리듬 읽기를 해봤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계속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 유튜브에 강의가 조금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필요한 강의를 찾기가 좀 많이 힘드신다는 분들이 계신데, 첫 번째 방법은 제 사진을 누르시면 제 유튜브 채널의 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에 제가 주제별로 강의들을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찾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된 강의를 또 찾다 보니까 그거를 누르시고 또 들어가셔서 찾아보셔야 되는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유튜브 검색창에 있지에 선생님, 여사님들이 이제 뭐 검색하고자 하는 데다 그 입력하는 부분에다가 제 이름을 넣으시고 뭐 찾고자 하는 주제를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김정호 밴딩, 뭐 김정호 꾸밈어, 그리고 뭐 김정호 리듬, 뭐또 악보명 김정호 연모 이런 식으로 제 이름을 넣으시고 필요한 내용을 한번 넣어 보시면 필요한 강의가 바로 이렇게 연관대가 찾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법을 써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수가 좀 많다 보니까 예전 강의들을 찾으려면 계속 이렇게 내려가지고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좀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여사님.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붙임줄 변종 리듬 2탄인데, 자, 지난 시간에 있는 거를 복습을 같이 해봐서 보면, 이렇게 16분음표 4개가 있는 것을 다마내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마내기인데, 이렇게 붙임줄이 연결돼 버리면 여기서 다마내기라고 발음을 한 상태에서 기자가 길게 이어지지. 그래서 여기서 다자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내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자를, 요 다자를 생략하고 기자를 여기에 있는 리듬만큼 더 길게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박자, 손박자를 같이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마내기, 마내기, 다마내기, 마내기 이리 되겠지예. 다시 한번 더예. 다마내기, 마내기, 다마내기, 마내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자를 생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다마내기고, 자, 이 모양은 원래 간짜장이었지예. 간짜장이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간 발음이 안 되겠지. 여기 붙임줄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담아내기라고 하시고, 길게 이만큼, 8분음표만큼 더 뽑아주신 다음에, 이거를 뒤에 짜장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간 발음을 하지 않고, 기가 계속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발박자와 손박자를 치시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마내기, 짜장, 다마내기, 짜장, 다마내기, 짜장.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쉽지. 앞에 게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다마내기, 짜장, 다마내기, 짜장. 쉽게 되시겠지. 자, 밑에 거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똑같이 다마내기인데, 요게 짜장면이지. 원래 짜장면인데, 짜장면인데, 다마내기라고 적고, 기자 발음 이까지 하고,
이게 이제 장면 이렇게 되지에 요 느낌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담아내기, 장면, 담아내기, 장면, 담아내기, 장면 이리 되겠지에. 그래서 2번하고 보시면 이 2번하고 3번하고 약간 다르지에 이렇게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 리듬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에 요걸 뭐냐면 자, 자, 라, 띠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라, 띠고, 띠가 이만큼 가고, 여기 원래 담아내기인데, 다자가 생략되고, 마내기, 이렇게 되지에. 예, 그래서 똑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라띠, 이래 되지에. 자라띠. 그래서 마내기 연결되니까, 하나, 둘, 셋, 넷, 자라띠, 마내기, 자라띠. 마내기, 자라띠, 마내기.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예. 예,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1번하고 3번. 4번도 좀 어렵겠네. 예, 2번은 조금 쉬운 편인데, 1, 3, 4가 어려우니까, 지난번에 한 거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또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렇게 해가지고, 리듬 하나씩, 붙임줄 리듬을 계속 연습해보시면 좀 익혀지거든요. 또, 좀, 또, 취미를 하신 분들이 정확하게 앉아 조금 맞추셔도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아시면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주 팁은 간짜장과 짜장면 리듬이 되겠습니다. 자, 간짜장하고 짜장면 리듬 쉽게 습득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보이는 이 리듬이 간짜장 리듬이고, 두 번째 보이는 리듬이 짜장면 리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우실 때, 앞에 거를 간짜장, 뒤에 거를 짜장면, 이렇게 해주시면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간짜장을 주문하시면 이렇게 오이가 올라오지에, 그래서 오이인데 이제 이게 좀 생활의 팁인데 손자 손녀분들께서 지나치게 오이를 싫어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 그게 단순히 편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예, 어떻게 정보를 알게 된 건데 오이에도 쓴맛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쓴맛을 지나치게 이제 강하게 느끼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밥에서 오이를 뺏어 먹는다든지, 이렇게 오이를 빼먹는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예,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조금 염두해 두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저도 최근에 알은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간짜장, 뒤에 걸 짜장면인데, 자, 밑에 있는 이 리듬을 읽어 보시면 쉽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발박자를 하셔도 되고요. 손박자를 치시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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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짜장 이렇게 되겠지. 예, 그러면 이거를 따따따따따 예, 이렇게 암기하시는 것보다 머리에 오래도록 남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 약간 변한 리듬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번갈아 오면 이게 리듬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예, 전혀 복잡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앞에 거는 간짜장이 되고 뒤에는 짜장면이 되고 간짜장이 되고 짜장면이 되겠지예. 그래서 발박자나 손박자를 치시면서 간짜장, 짜장면, 간짜장, 짜장면 예,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교사님들 나름대로 종이에다가 적으셔가지고 뭐 리듬을 갖다 위치를 바꿔서 여기 있는 거를 앞으로 빼고 여기를 뒤로 빼도 되겠지예. 그래서 짜장면, 간짜장, 짜장면, 간짜장 아니면 짜장면만 반복해서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 이렇게 손박자나 발박자를 넣어 가시면서 보는 연습을 해 주시면 아주 유용하게 연습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팁 강의는 이만 마치고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팁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담아내기와 닭강 리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아내기라는 것은 예, 양파라고 알고 계시지에 예, 리듬 표현을 위해서 예, 일본어를 잠시 빌려왔습니다. 닭강은 단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담아내기 표현법은 여기 있는 16번호표 4개를 담아내기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담아내기고요. 여기 8번호표 2개가 닭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한박, 이렇게 한박입니다. 그래서 담아내기도 이렇게 한박을 이루고 닭강도 한박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손박자와 발박자를 하시면서 담아내기 닭강, 담아내기 닭강, 담아내기 닭강 이렇게 입으로 자주자주 쉬실 때도 그리고 운전 중이시라도 해주시면 리듬감을 기르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겠습니다. 뒷부분을 보시면 닭강, 담아내기 아 요거 표시를 선을 하나 끊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 꺼야 됩니다. 닭강, 담아내기, 닭강, 담아내기 이렇게 가지에 예전에 한번 제가 이걸 짬뽕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예, 짬뽕으로 하셔도 됩니다. 짬뽕 하셔도 되고, 닭강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아내기, 담아내기, 닭강, 닭강, 담아내기. 다시, 예, 담아내기, 닭강, 닭강, 담아내기. 이래가지, 예. 그러면 저번번에 배운 간짜장, 닭강, 짜장면, 담아내기. 자, 이 순서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간짜장을 먹고, 일단 닭강을 하나 먹고, 단무지지에 짜장면을 먹고, 또 반찬으로 담아내기를 먹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 하나의 순서가 암기가 되겠지에. 자, 이렇게 계속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거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좋은 효과가 있겠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발박자와 손박자를 하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짜장 닭. 강, 짜장면, 담아내기. 다시 한번 더, 예.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 짜장, 닭, 강, 짜장면, 담아내기. 예, 이렇게 되겠지, 예. 그래서 어떠한 리듬이든 이렇게 만들으셔가지고, 이렇게 한박 한박 기준으로 해서 계속 리듬 읽는 연습을 해주시면, 빨리빨리 리듬감도 읽혀지고, 예. 악보 독보력도 키워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간단히 강의를 마치고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편안한 날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새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를 뭐를 할까 선택을 하다가 예, 요즘 강의 주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예, 건빵과 함께하는 중요한 가요 리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어머니께서 간식하라고 건빵을 인터넷에서 주문하셨는데, 건빵이 왔어요. 건빵이 왔는데, 이 군에서도 잘안 먹는 건빵을 주문을 해가 보내셨네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중요한 가요 리듬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 앞에 건빵 4개가 지금 와 있는데, 예. 자, 요렇게 하시면 이해하시기 아주 편하실 겁니다. 자, 이 건빵 4개로 여러 가지 리듬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전에 시간에 배운 선생님, 여사님, 담아내기 리듬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예, 조도를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담아내기 리듬이 요거거든, 기본 요거거든요. 예? 이게 담아내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16번음표 4개가 오거든요. 예? 자, 16번음표가 이렇게 해서 4개가 오게 됩니다. 자, 요렇게가 좀 그릴게요. 예, 요렇게가 이게 이제 담아내기입니다. 담아내기. 담아내기. 이리 되겠지, 예? 그래서 손박자, 발박자를 치시면서 담아내기, 담아내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예? 그러면 여기서 이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 버리면, 예? 합쳐져 버리고 따로 떨어져 있게 돼버리면, 자, 이게 어떤 리듬이 될까요? 지난 시간에 강의를 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수 있는데, 예? 이게 간짜장입니다. 간짜장. 그래서 이게 두개 합쳐져 가지고 우리 소위 말하는 8분음표가 되지, 예? 8분음표가 되고 뒤에 끼 이렇게 오게 돼 가지고 이렇게 되지, 예? 그래서 이게 간짜장이 됩니다. 너무 쉽지, 예? 다시, 예? 이게 담아내기입니다. 담아내기고 이게 간짜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짜장면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짜장면은요. 짜장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요걸 두 개를 합쳐 버리면 돼요. 합쳐버리면 이게 짜장면이 되겠습니다. 짜장면, 짜장면이 되겠지.
자, 지난 시간에 하나 안한게 있는데, 이두 개를 가운데를 모아버리면, 이두 개가 8분음표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노래 중에 막걸리 한 잔에 자주 나왔던 리듬 있지에, 자라띠, 있지에, 그래서 자라띠 리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16분음표로 아주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담아내기에서, 이렇게 가버리면 간짜장, 만약에 이렇게 가버리면 짜장면, 그렇지에. 그리고 가운데가 합쳐져 버리면 자라띠, 이리 되겠지에. 특히나 자라띠 리듬을 좀 내기가 많이 힘들어 해주시는데,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머릿속에 건빵을 떠올리시고, 이 리듬을 같이 떠올려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예. 또 건빵은 맛없을 때는 기름에 살짝 튀기신 다음에 설탕에 무시면 아주 맛있지예. 그래서 오늘은 군대에서도 잘안 먹은 건빵이지만 이 건빵을 가지고 저녁에 한번 끓여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개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요사님들이 가장 어려운 리듬 중에 부침줄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간짜장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 중간에 연결되었을 때, 이거를 리듬 식가를 읽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간짜장인데, 이 부침줄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장이 그대로 가는 거지. 이걸 간이라 발음을 안 하고, 장이 그대로 가고, 이 부분이 짜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간짜장, 이리 되거든요. 간짜장. 이 느낌으로 갑니다. 장을 길게 빼가지고, 여기에서 간이란 발음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손박자와 발박자를 치시면서, 간짜장.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가요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까 보시는 그거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리듬을 연결하는 부분이 나와요. 물론 반죽이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되겠지만, 이제 무조건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주할 때 맛이. 그러니까 내가 리듬을 갖고 놀아야 되는데, 좀 나는 연주를 했는데 이상하게 리듬이 끌려가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이런 리듬 공부를 해주시면 확 늘어나거든, 실력이. 리듬을 갖고 나오는 실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연주할 때 맛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꼭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아요. 리듬이 좀잘안 되시는 분들은 예. 자, 만약에 다른 리듬을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원래 간짜장이고 이 뒷부분이 짜장면이지. 예. 그런데 여기가 부침줄로 연결되기 때문에 리듬 읽을 때 이분을 빼고 읽어야 되거든요. 장자를 길게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부침줄이 없다면 간짜장 짜장면 이렇게 갈 건데, 부침줄이 있기 때문에 간짜장 장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리듬 연습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실제로 해보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많이 하지 마시고, 직접 출근하실 때나 이렇게 쉬실 때, 운전하실 때 왼손가락으로 손박자를 치시면서 이렇게 연습해 보시는 겁니다. 머릿속에 건빵을 떠올리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리듬 공부가 되시면 곡이 끌려 다니지 않게 돼요. 이게 정말 제가 크게 팁으로 드리는 건데, 꼭 리듬 연습을 해보셔가지고, 리듬에 내가 끌려가지 않고 내가 리듬을 자유자재로 끌어당기는, 내가 리드하는, 예, 그런 연주를 위해서 필요한 공부니까요. 예. 이런 부침줄, 특히나 어려운 부침줄 공부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건빵이 편의점 가면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예, 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시는 겁니다. 아주 좋아요. 예. 이게 담아내기였고, 부치면 간짜장. 이거를 놔두고 뒤쪽으로 붙이면 짜장면, 가운데로 붙이면 자라띠, 이리 되겠지. 예? 이렇게 하시면서 금빵도 드시면서 즐거운 색소폰 생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갑자기 여기에 쌀 금빵이 오는 바람에, 금방 주문하시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또 강의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예?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의 새해 첫날의 새해 첫 강의였습니다. 저 다음 강의도 제가 또 생각을 해보고, 선생님 여사님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강의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연주와, 그리고 또 필요한 악보들이 있거든요. 신청해 주신 악보들이 있는데, 그렇게 또 쉬실 때 보실 만한 악보들을 선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예,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